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은 모압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들려진 말씀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기억, 우리는 모세 오경을 하나의 역사적인 스토리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시간을 나누어서 보면 신명기를 듣고 있는 모압 광야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기억은 어떤 것일까요? 그건 아버지 세대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들 가운데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나면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모래바람을 맞고 자랐고 그들의 주식은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장난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갈과 뱀을 늘 사막에서 경험하고 보면서 자란 세대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간혹 전투를 벌이기는 했지만 이방 나라들과 전면전으로 치달아보았던 경험은 아직 없는, 전쟁에 관해서는 전무한 세대입니다. 아버지 세대처럼 애굽이 어떤 곳이냐, 대제국 애굽, 그런 것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신명기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출애굽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역사 이야기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일 뿐입니다. 마치 6.25를 경험하지 않은 지금 청소년, 청년 이하 세대, 그 세대들이 6.25를 이야기하면 과거의 한 역사 네파토리 정도로만 이해하고 듣는 것처럼, 4.19나 5.16을 지나면서 민주화의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하면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왜? 태어나면서 이미 민주주의를 안고 자라난 세대거든요. 자기가 태어난 곳은 민주주의 세상이에요. 평등화된, 그래도 많이 평등화된, 발전된 대한민국 안에서 살았고, 먹을 게 뭐가 그렇게 궁핍합니까? 없으면 가까운 마트만 가도 얼마든지 들고 나올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문제지, 먹고 싶으면 마트 가서 내 입맛에 맞는 것으로, 굳이 흰쌀밥이 아니라 아이들이 먹는 거 보면 뭐 라면 끓여 먹고요, 빵 먹고요, 아빠 이거 먹고 싶어요, 저거 먹고 싶어요, 밥솥에 밥은 잔뜩 있는데 밥안 먹어요. 늘 다른 걸 달라고 그래요. 하루에 한끼 정도 밥을 먹을까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흰쌀밥 먹는 것이 너무나 그리웠던, 그리고 아무것도 넣지 않은 흰쌀밥의 뚜껑을 딱 열고 김이 모락모락 날때그 즐거움, 보릿고개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는 경험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흰 쌀밥 다 돼가지고 뚜껑 열었을 때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뚜껑 열었다 밥만 있어요? 툭 덮어 먹을 거 없어요? 거기 있는데. 신명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다 지나간 뒤에 지금 우리의 감정으로 읽지 않고 지금 우리가 세대 차이를 느끼면서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앞에서 말을 전하고 있는 사람은 모세예요. 애굽에서 살아봤고 왕궁에서 살아봤고 출애굽을 리드했던 사람이지요. 근데 거기서 태어난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옛날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치부나 초등부에 들어가서 옛날의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어떤 눈동자로 바라볼까요? 동화 쓰고 계시나 보다. 그런 세상도 있었나? 절대로 믿지 못하는, 그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과 광야의 역사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1세대에게 들려주었던 율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들려주는 책입니다. 근데 분명히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슷한 분위기를 읽으라고 유교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민주화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쪽은 이야기의 주체가 할아버지냐, 아버지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신명기의 말씀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을 전하게 하고 있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신명기를 읽을 때에 모세가 들려준 이야기로 읽으면 그 감이 오질 않습니다. 왜 이야기가 전해주었는지 단지 역사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의 지나간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시고 이 이야기를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읽으면 이 내용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까지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우울증이고 코로나 레드는 자기 그 분노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함부로 발산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기분이 나빠요. 나하고 맞지만 않으면 기분이 나빠서 욱하는 것이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비슷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이 신명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면. 13절은 아주 독특한 구절입니다. 소위 인칭의 변화라고 하지요.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다가 13절은 우리말 성경은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본들은 여기를 나라고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선지서나 예언서를 읽다 보면 갑작스럽게 인칭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예언자가 주변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설교자가 예화를 들고 있어요. 예화로 설교를 풀어가기 위해서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던 모세가 13절에서 주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씀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어는 주어를 빼놓고도 말이 통하기 때문에 주어의 중요성을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근데 영미권이나 히브리어 성경은 주어를 명확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많은 성경들은 여기에 내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가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한글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다른 외국어 성경들은 그가 하셨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말을 전하고 있지만 모세 입에서 그분이 하신 이야기인데 그분의 이야기를 청종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이지만 굉장히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 13절입니다. 일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묵직하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여 들려드리면 오늘 이 13절의 메시지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모세가 자기 입술로 선포할 뿐입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대학원 시절에 그 설교학을 훈련시키던 교수님,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아주 강하게 학생들을 향해서 하시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귀에 맴맴거리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너희는 대언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대언한다, 대신 전하는 겁니다. 대변인이 나와서 말을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알면 착각하는 거지요. 그런 대변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설교자는 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여 전한다. 운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대언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화를 들고 주변 이야기를 할 때는 그때는 주어가 나일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가 신방하다 보면 그렇게 내가 주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주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다라고 반드시 짚고 가라 하시던 그 교수님의 이야기가 늘 귀에 쟁쟁합니다. 주어를 빼고 성경을 읽을 때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회중의 모습이 다릅니다. 자세를 고쳐 잡고 그 대목을 듣는 사람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방금 이 구절 바로 앞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묘사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이제 이강 건너가면 저곳에 그 땅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야. 이렇게 멋있는 곳이야. 너희 조상 때부터 약속된 그 땅을 지금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입이 해벌레 해가지고 입꼬리가 귀에 걸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때 백성들이 자세를 고칩니다. 방금 전까지는 몸이 확 풀어져가지고 늘어져가지고 가난을 그리고 있다가 아, 거기 들어갈 때 뭔가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자세로 듣는 것이 13절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13절을 읽을 때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다 무슨 표시를 해놓더라도 자세를 한번 다시 고쳐 잡고 읽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 통독을 하면서 12절까지는 즐거운 마음으로 넘기고 있다가 13절에서는 최소한 무릎 꿇는 모양을 잡아서라도 이 대목을 읽을 필요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야기하는데, 나 여호와가 이야기하는데, 나의 말을 청종하라. 귀 기울여서 자세히 들어라. 대충 듣지 말고 자세히 들어라. 어떻게 해요? 성경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근데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라고 하는 한글 번역이 조금 미흡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살려내기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해봅니다. 너희의 모든 마음과 너희의 모든 영혼으로서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의 존재를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들으라. 구호나 개념으로 듣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자! 구호 외치는 거지요. 그렇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자라고 내 마음에 꽂힐 때에 아, 내온 삶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내 몸을 쥐어짜듯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신경을 다 집중해서 내온 존재를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이유예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모든 영혼으로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를 걸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냥 제 이야기로 하면 아 목사님 그래서 험한 말 나온다라고 할것 같아서 성경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저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꾸로는 저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전부임을, 내 인생의 전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향해 내 귀를 열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전반절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면 후반절은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어떤 일을 하지요? 사랑하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해야지 머리로만 하지 않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이 나타나요. 추석 때가 되니까 이렇게 누가 선물을 좀 갖다 주세요. 아, 뭐 이렇게까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 마음만 드려요. 그럼 마음보다 더큰게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줄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선물이지요. 마음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불편한 모양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때로는 그 무거운 걸, 때로는 그 힘든 걸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면 마음이 그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섬기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구절은 그런 식의 문장입니다. 근데 우리말은 좀 만연체로 풀어나가서 잘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 섬기는 거다. 섬김이 뭡니까? 이 섬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한글로 바꾸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섬기는 삶,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이른비와 늦은비를 그 땅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예배 잘 드리면 창고가 넘치고 먹을 게 넘친다라는 식으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까지 읽고 나니까 달라져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을 예배하였습니다.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복을 받은 거예요? 내 창고가, 내 입이, 내 배부름으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요? 가축들이. 또 들판에 풀이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되었더니 피조세계가 같이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 왜요? 우리는 피조세계 관리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자로 잘 서면 이 세상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바로 서지 못하고 아파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건 내 문제예요. 예배자의 나의 삶의 문제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예배자들이 예배자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을 위한 자연의 섭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그것이 예배의 형태로 나타남으로 피조세계 복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내 개인에게만 포도주 갖다 주시고 기름 갖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온 공동체가 함께 그 복을 받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주체가 누구냐?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그 단어들은 한결같이 복수형이에요. 너 예배 잘 들으면 너복 줄게. 그렇게 이야기 안 하세요. 너희가 예배 잘 들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복수형이에요. 예배는 혼자만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같이 드리는 거예요. 온 공동체가 함께 예배자로 나아가면 내가 그 공동체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항해 공동체를, 대한민국의 교회를 복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들어갈 포도주도 주시고 육고기도 주시지만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결정판입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라인이 되었건 소수가 나와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들이 되었건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창고가 가득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자 되십시오. 사랑하여 섬기십시오. 모양만 섬기는 건 아니에요. 모양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여 섬기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과 나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는 사람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도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기억하지 못하면 장승 앞에 물 떠놓고 손비는 사람과 다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작 바알과 아세라 앞에 가서 풍요를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 몸을 자해하던 그 갈멜산 위에 가짜 선지자들과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배교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간 거예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 되시는 것을, 그분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떠나갑니다. 사람 보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기억하면 그분 때문에 견뎌요. 그분 때문에 인내해요. 그분 때문에 예배자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쉽게 떠나갑니까? 사람은 무섭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데 왜 예배를 드려요? 사랑하지 않은데 왜 행동이 나타나요? 예배가 엉망이 되지요. 사랑하면 교회를 다 닫아놔도 저문 앞에 못질을 해놔도 입을 뒤집어 쓰고 예배 드립니다. 공산주의가 70년 북한 땅을 묻고 있어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 예배 자리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 생명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광야에 서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을 밟은 뒤에도, 그 땅에 가서도, 땅에 곡식이 널렸어요. 너무 좋아서 거꾸리 흘러요.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삶이 넉넉합니다. 여유로워졌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운운 해도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아버님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가 살았던 그 시기하고 비교하면 정말 풍요로운 나라 되었어요.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기 쉬워요. 말씀 없어도 대충 살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만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알람을 틀어놓고 TV 틀어놓고 그런다고 온라인 예배가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사람만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에 앞서서 그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자세를 정돈하고 예배자로 설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예정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여기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건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가슴에 담고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복된 아침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사랑하여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복된 삶을 살아갔던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때 되면 하겠지,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기 때문에 열심을 내어 성실하게 자신이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기다림의 대가를 꼽으라라고 하면 노아만 한 사람 없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120년 기다렸습니다. 기술도 기계도 변변치 않던 시대에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의 크기를 대충 계산하면 현대 선박 기준으로 2만 톤짜리 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술로도 2만 톤짜리 배를 조선소에서 만들려면 도크를 제작하고 거기에 배를 집어넣고 온 기술자들이 다 달라붙어 만들어야 되는데 노아가 120년 동안 망치하고 나무 자른 도끼 하나 가지고 뭐 톱이 그 당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가지고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조선소는 다 바닷가에 있잖아요. 빨리 바다로 나가야 되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그걸 만들었어요. 물이 산을 점령할 때까지 차오를 때까지 이 배는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댐이 터져서 하천을 다 넘치게 만들어도 산까지 안 올라오면 다 헛수고인 거예요. 기다림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수고를 하나의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힘겨운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실 약속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120년을 기다리며 살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배를 산 밑으로 밀어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늘의 물을 거기까지 차오르게 하실 거니까요. 그때까지 나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다리며 나의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아무리 대한민국이 더 좋은 세상이 될지라도 마지막은 있어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코로나의 끝남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 구원받은 자될수 있도록 우리가 만든 이 구원의 방주에 우리 교인들만이 아니라 내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교회를 향해서 이상한 소리야 지금도 떠들고는 저 밖에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서 이곳이 구원의 방주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아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8명 태우려고 2만 톤짜리 배 만든 것 아니잖아요. 지구상의 동물들의 씨앗이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지 않은 그들의 문제이지요. 그러나 노아는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망치질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숱한 소리는 다 흘려들었어요.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면 돼요.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 여기에 담고 그것만 외치면 돼요. 교회 강단이 정치색을 띠면 안 돼요. 교회 강단이 경제 운운하는 자리 되면 안 됩니다. 이곳은 말씀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복주고 그들을 세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 시간표에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산 것이 노아이고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초원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는 무턱대고 동물들을 잡아 죽이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야 그제서야 사냥에 나섭니다. 그리고 배고프다고 함부로 뛰어나가지도 않아요. 며칠을 굶어서 배꺼죽이 등에 달라붙었을지라도 기회가 완벽하게 만들었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있어요. 어루마치 큰거 잡는 게 아니라 다 굶주려서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기다릴 줄 알아요. 그러나 기다린다고 해서 마냥 죽치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있습니까? 온 몸의 근육이 긴장한 상태로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사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내 시간에, 내 혈기에, 내 의지에 따라서 뛰어나가서 만용 부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만용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보낼까 말씀하시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사야처럼 뛰어나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늘 성전에 들어가 있지만 준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이 복을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2020년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여러분이 태중에 지음받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예정하셨고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눈이 쉬지 않고 비록 우리 주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가오는 독감의 시설 때문에 더 어려운 경기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 죽겠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기에 수송명절을 맞이하는 이 주일 아침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열리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뜨거워지며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예배로 드러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육의 양식과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먹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공로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께서 주의 나라 이를 때까지 그곳에서 함께 주를 배우며 찬양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람 주의 성도들과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온 마음과 뜻으로 들으며 여호와를 사랑하여 섬기며 예배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알았사오니 우리를 주의 능하신 오른팔로 붙잡으셔서 항상 주와 함께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